자, 그러면 대회 결산을 좀 해봐야죠. 네.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형철이가 쭉 여러 가지를 아마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 대회가 한번 쫙 보입니다. 네. 네. 한 달, 딱 한 달입니다. 6월 12일에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터키 입중계로 맞아요. 시작을 해서 메이저 대회를 이렇게 한 달 쭉 팔로우 해본 게 처음인데 그렇지. 체력적인 싸움이 일단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림이 없이 그래도 정식 중계가 아니라 좀 약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형철이 같은 경우에는 중계 준비를 뭐 정식 중계처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빡셌을 거예요. 3주 동안 아침 10경기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EACC 일주일 동안 한번 다녀왔고 그래. 근데 일주일 내내 갔잖아. 네, 저도 저지만 종민이 형도 그때 연장이 너무 겹쳐서 심각하게 목도 많이 쿠사당하시고 했던 그런 아쉬운 상황도 있었는데 형철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종민이 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네. 근데 그럼 좀 비교적 수월하게 일정이 뭐 리그 시작되기 전까지 앞으로 한 달 정도가 비교적 좀 수월해요. 네, 저는 이제 이 한 달 빡센 일정이 끝나고 첫 번째로 받아든 중계 공식 일정이 하이버니언 대 아스날의 프리시즌 경기. 네. 수요일 새벽 2시죠? 네, 맞아요. 네. 네. 아스날 프리시즌. 유망주들 한번 어떤 그거 보고 온 다음에 수요일 영상에서 상태가 좀 어떤지 네. 네, 그런 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지 그렇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런 네. 거는 프리시즌은 뭐 사실 이스타TV는 예전부터 프리시즌에 대해서는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이다. 단 그거 하나. 새로운 선수들이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정도까지만 체크하거든요. 우리의 그 기조가 있죠. 유망주는 유망주다. 유망 그래. 1군 네. 선수라고 바로 비교할 수는 없는 맞아요. 거니까. 뭐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 달 딱 한 달 동안에 유로 2020 대회가 이제 끝났고 결산할 차례가 됐습니다. 네. 그때 이야기들을 정리해왔는데 저는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윙백의 활약이 굉장히 도드라진 대회였다고 생각이 나는 들어요. 이게 약간을 바꿔서 얘기하면 아마 전체를 관통하는 난 주제의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유로는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서 빠른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렇죠. 당연히 활동량과 압박도 중요해. 이건 현대축구의 제일 포인트니까 그 와중에 확실한 사이드 자원과 어떤 제대로 된 넘버나인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의 경기력 차이가 되게 컸다고 봐요. 네. 이 사이드 자원에서 도드라졌던 팀이 몇몇 팀들이 있었죠. 거기에 형철이가 처음 얘기할 윙백들의 어떤 활약 이런 게 들어갈 것이고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패트릭 쉐이크라거나 몇몇 선수들의 어떤 넘버나인의 활약들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주목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루카쿠도 그렇고 그렇죠. 호날두도 그렇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결국 날개 공격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윙백, 풀백의 조력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만들고 이들이 연계를 가져가서 네. 그쪽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윙백들이 그냥 개인의 활약으로도 도드라진 선수가 그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결산에서도 다뤘던 스피나졸라 이번 대회 윙백들 중에서는 역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르투갈전에 이 넬송 세메드로 탈탈 털었던 고젠스 그날 1골 1도움이었죠. 예. 독일의 4대2 경기에 결정적인 그렇지.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아니 고젠스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너무 프리하게 내비고 안일하게 내비뒀고 고젠스가 그냥 헤더면 헤더 슈팅이면 슈팅 그냥 그치. 물 만난 고기처럼 날라다녔고 자 그리고 이제 주버가 있습니다. 주버 잘했어요. 네. 4경기 4개 도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터키전에서 한 경기 3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좋은 왼발 크로스 능력 좋은 크로스 능력을 보여줬고 저는 그리고 메을레 아웃프론트 크로스도 기가 막혔죠. 아 주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네 번째로 이제 메을레 네. 네, 덴마크의 메을레 선수는 아탈란타에서 오른쪽 덴마크에서 왼쪽으로 뛰는데 중앙 침투 뭐 어디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다 뛰면서 드리블도 다양하게 침투도 다양하게 또 킥도 좋았기 때문에 두 골과 하나의 도움이라는 좋은 스탯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에 한 명 추가. 저도 한 명 추가. 둠프리스. 아 둠프리스. 네. 저는 이 네 명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스트로 꼽힐 만한 선수가 결승까지 뛰었던 거 생각하면 루크쇼예요. 루크쇼는 여러분 저희가 따로 다룰 만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아예 빼서 한 명. 저는 드디어 잉글랜드 이 스코틀랜드잖아. 로버트슨은. 네, 로버트슨. 네. 잉글랜드의 월클 좌측 풀백이 나왔다고 해도 전 틀리지 않을 정도의 활약을 보여줬다. 아 진짜 잘했어요 네. 이번 대회 루크쇼. 골까지 결국은 넣었고 저는 루크쇼가 스피나졸라가 이번 대회 처음부터 워낙 센세이션을 했지만 8강 벨기에전에서 결국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당한 게 그렇지. 너무 뼈아팠고 결승까지 꾸준히 활약을 했던 점을 봤을 때 루크쇼는 지금 베스트 자리에 손꼽혀야 되지 않나. 저는 루크쇼는 내일 네. 아마 영상을 저희가 따로 하나 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솔직히 저 스페인의 공격수들이 몇 번 안 날렸으면 조르디 알바도 여기 들어가면 아, 그럼요. 선수였고 루크쇼랑 조르디 알바가 이번 유럽리그 왼쪽 풀백에서는 가장 탑2라고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이었죠. 예, 알바 스탯 좋았고 쇼도 그치. 한 시즌 활약이 워낙 균일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역시나 둠프리스가 가장 존재감이 빼어났던 선수였다고. 그렇지. 뭐 중도 이제 네덜란드가 좀 일찍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얘기가 덜 됐지만 네. 둠프리스의 어떤 그 대단한 운동 능력 그렇죠. 확실했고 네. 그리고 이 윙백들의 활약에 이어서
조별리그 탈락을 좀 이르게 경험한 팀들이 있었죠. 기대 이하의 팀들. 첫 번째는 터키입니다. 존나 기대 이하였죠. 3전 전패였어요. 터키의 대단한 활약을 예상했던 송영주 위원님. 네. 어떻게 되신 거죠? 예. 아마 지금 메시 재계약 돈 깎아서 하자고 계속 지금 아마 마음이 많이 들끓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터키는 월드컵이 조금 더 본인들의 장기적인 목표의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엄에도 불구하고 너무 못했던 건 사실이나 네. 그때 되면 조금 더 이제 신구조화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참 미스테리합니다. 예선 때하고 너무 느낌이 이렇게 못하나? 그렇죠. 아니면 이전에 못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에서 차라눌루가 약간 빠져주고 여기서 어쨌든 야즈즈 그리고 그치?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준 어떤 기 야즈즈 활용도 근데 생각해보면 잘 안 했어요. 못했어요. 아예 선발로 안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의아한 선발 기용 그리고 아예 압박에 대한 대처가 전혀 안 됐던 부분 그리고 대회가 1년 미뤄지면서 세인지, 데미랄, 카박의 폼이 내려갔죠. 내려간 거. 좋았던 선수였는데. 꽤 타격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터키는 3전 전패 굉장히 아쉬운 성적이고 러시아 1승 2패. 안 좋았고. 왜냐하면 러시아 월드컵 이후에 첫 메이저 대회였기 그치? 때문에 결국 성적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1무 2패. 생각보다 실망스러웠고. 이 스코틀랜드는 첫 경기에 티어니가 워밍업 중에 부상을 당하면서 그치? 좀 꼬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후방 빌드업에서 티어니를 거친 티어니 로보가 같이 나와줘야 되거든.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이 꼬이면서 티어니가 두 번째 경기부터 나왔다고 한들 이미 이 좀 첫 경기 체코전에서 승리를 못 거둔 게 스코틀랜드한테는 결정적인 타격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 팀도 전방에서의 좀 그 결정력의 네. 아쉬움이 있었고 두 번째 경기 잉글랜드전은 사실 잉글랜드보다 경기력이 더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근데 골대 맞추고 그치. 잉글랜드 선수들 스톤스랑 밍스가 몸빵으로 막는 게 한 두 번, 세 번 있어서 불운했다. 근데 결과는 어쨌든 1무 2패. 네. 폴란드도 1무 2패입니다. 터키에 이어서 가장 실망스러운 두 팀이 꼽으라면 전 터키와 폴란드. 네. 아 폴란드. 레반도프스키가 그래도 고군분투해서 막판에는 조금 살아난 네. 모습이 있었으나 세 경기 세 골. 예. 마지막 스웨덴전 두 골은 넣었지만 이제, 예. 그래도 폴란드 자체는 조별리그 탈락입니다. 예. 굉장히 아쉬운 성적을 받아들었죠. 폴란드는 좀 메이저 대회 본선 나오면 경기가 너무 재미가 없어. 루즈예요. 아니 자원 하나하나가 아주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 못해. 어떤 축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립부터가 다시. 그래 러시아 월드컵 때도 못했잖아. 네, 그 일본전 치약이 좀 다시 정립이 좀 필요할 그렇습니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대회 역시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스토리는 덴마크의 기적이었죠. 역시 에릭센이 네. 이 불의의 어떤 그 통증을 느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팀의 어떤 이 내부적인 응집을 네. 가져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정말 덴마크를 만난 모든 팀들 그리고 그냥 유럽 전체 축구 전 세계 축구 관련인들이 에릭센을 열렬히 응원했고 그리고 경기력은 그의 어떤 상응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첫 경기 핀란드전 0대1로 패하면서 되게 불안한 출발이었는데 벨기에전도 잘 싸웠지만 마르티네즈의 선수의 등에 업은 축구가 빛을 발하면서 벨기에한테 1대2로 졌습니다. 아 덴마크가 이대로 불운하게 무너지나 싶었는데 러시아전 4대1 승리 또 16강 웨일즈전도 4대0 승리 그치. 8강 체코전도 2대1로 승리하면서 4강으로 올라가는 기적을 쓰게 됐죠. 이 팀은 만능 센터백 3명 카예르, 크리스텐센 여기에 이제 사우샘튼의 베스터골까지 3명이 만들어낸 빌드업이 좋아요. 정말 만능에 가까웠고 그리고 휴만 감독이 중요한 순간에 크리스텐센을 쉬프트해서 네. 중도에 약간 또 변화를 주는 거 그 포인트로 좋았죠. 예. 그리고 왼쪽 윙백의 메을레 토트넘의 살림꾼 호이베르도 대표팀에서는 델라이니가 파트너로 뒤를 맞춰주니까 좀 더 본인이 전진되는 형태의 빡투박이 되면서 그치. 정말 중원의 사례가 자리해줬습니다. 그리고 브레이스웨이트 네. 담스코르 아 담스코르는 최고였죠. 뭔가 성장세가 멈췄었던 것 같은 돌베리 다 네. 괜찮았다. 그래서 덴마크는 에릭센이 빠져서 전력 누수가 있긴 했거든요. 예. 원래였으면 더 강했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합니다. 네. 네, 대단한 선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의 돌풍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지. 시크의 존재감이 특히 대단해요. 패트릭 시크는 아마도 그 골이 이번 대회 최고의 골일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봤을 때 그게 제일 그걸 넘는 골이 없었어요. 그때 아 이거 최고겠다라고 얘기를 생각했는데 정말 그 대화가 됐습니다. 워낙 멋진 골이었고 시크 5경기 5골이에요. 빠른 전환과 하프스페이스 활용 이 부분은 예, 시라비 감독이 준비한 체코의 현대축구 트렌드에 맞는 전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팀의 플레이메이커 다리다 선수가 참 잘했죠. 중도에 이제 선발에 좀 빠지고 이런 경우가 네.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이제 이번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을 은퇴하게 되는데 다리다 역시도 이번 참 체코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A매치 최다골 기록을 세운 호날두가 됐죠. 빼놓을 수 없지. 알리다이가 109골 호날두도 109골로 이제 타이를 잃었고 이번 대회 4경기 5골과 1도움이거든요. 이 5골로 시크와 골수는 동일한데 유로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이 동률일 시에 도움 스탯을 더 많이 받은 쪽이 득점왕이 되는 게 되어 있어요. 시크는 5골만에 그쳤지만 호날두가 5골 1도움 한 개 도움이 있고 그
조타에게 이제 그렇지 왼쪽에서 맞아 그게 이제 끄집어 올려줬던 그래 네. 오른발을 빡 뻗으면서 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도움이 되면서 호날두가 도움이 앞서면서 득점왕이 됐습니다. 그런 호날두의 A매치 최다골 기록을 세운 부분도 쭉 의미가 있었죠. 저쪽 대회에서 이제 메시가 캐리를 하면서 또 우승을 시켰다면 포르투갈은 우승에 근접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늘 개인 기록은 또 대단한 기록을 썼다. 네. 아 근데 메시 진짜 이번 대회 진짜 너무 캐리한 느낌이 강하게 되긴 했었어요. 아르헨티나 멱살을 이렇게 잡고 실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는 기가 막힌 메이저 토너먼트를 네. 썼다고 보여지고 헝가리의 선전도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F조가 사실 F조였거든요. 맞아요. 그 와중에 네. 헝가리가 또 이 포스카스 아레나의 열기 네.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응집력과 투지 이런 게 확 다가오는 팀이었습니다. 끝까지 기동력과 압박 그리고 그 투기의 시원시원한 롱볼 전개로 전환 속도를 빠르게 보여줬고 내일이 없는 듯이 뛰었는데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다른 경기장들도 경기장에 가득 찬 모습들을 뭐 웸블리도 그렇고 봤지만 포스카스 아레나가 처음에 그 인상을 남겨줬거든요. 와 진짜 그래 이 맛에 축구 봤지 라는 네.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경기장이었어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헝가리의 경우는 2무 1패 성적 이걸 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떤 성과를 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종민용을 유독 힘들게 만들었고 저도 많이 열받게 만들었던 포인트 무수히 많았던 연장 승부. 아, 왜 이렇게 연장을 가냐? 계산해봤거든요. 토너먼트 15경기 중에 8경기가 연장을 갔어요. 절반이 넘는 경기들인데 네. 우리가 내가 그 얘기했어. 1시 4시 하잖아. 1시에 가는 거 괜찮아. 어차피 4시거든요. 네. 근데 4시 경기 그거 하면 우리가 바로 한 오전 9, 10시 정도부터 일정을 시작을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씻고 오거나 아 이게 지금 말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지금 비타오백 먹고 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입에 감돌아서 말할 때 자꾸 이게 침이 고이더라고. 갑자기? 네, 예. 그래서 아 이거 계속했다가는 말할 때 좀 방해가 되겠다. 아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 연장이 형철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맞아요. 뭐 어쨌든.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너무 연장이 많았어요. 입이 마르잖아요. 자꾸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개인적으로는 연장 간 경기들 중에 프랑스 스위스의 그 3대3 경기 그리고 이제 승부차기에서 스위스가 이겼죠. 그 다음에 뭐 스페인 경기 3대5 네. 이건 이제 또 우리의 자랑 오르샤가 빛을 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아주 뿌듯했던 경기였습니다. 주요 국가의 이른 탈락들 F조 팀들 쫙 다 나가리였잖아요. 네.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다 나가리 그 16강 8강에서 떨어질 팀들 다 보겠습니다. 예. 포르투갈 16강 벨기에전 득점 없이 0대1 패배 아... 페르난도 산투스의 전술은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런 영리한 자원들의 폼을 모두 떨어지게 만들었다. 아, 여기 지오브 조타도 포함됩니다. 중도에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 데클란 라이스랑 켈빈 필립스 고집했던 거 마냥 다니엘 페레이랑 윌리엄 카르발리로 지속적으로 네. 좀 쓰면서 뭐 바꾸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베스 무티뉴도 썼고 네. 저기 이제 팔리냐도 쓰고 했으니까. 팔리냐는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를 아프게 만들었죠. 좀 너무 너무 과하게 했어. 근데 전반적으로 포르투갈은 너무 좌우 측면에 편중된 공격을 써서 재미없었어. 재미도 없었고 패턴이 읽혔습니다. 프랑스 대샹의 16강 3백은 패착. 그리고 백3 가운데 랑글레가 웬 말입니까? 랑글레 아 그 영종이 미리 예견했단 말이야.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리고 스위스의 주벌을 활용한 왼쪽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이 영 좋지 않았다. 막판에는 또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모습. 네. 거기 또 라비 엄마 네. 막 이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어머니가 무쌍을 찍었죠. 그래 네. 그런 이슈까지 있으면서 좀 영 좋지 않았고 뭐 지금 몇몇 언론들에서는 지네딘 지단이 중도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대표팀 동기부여나 분위기를 지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나올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오르샤가 연장에 분전을 했지만 일단 탈락을 했고 여전한 밸런스 문제 그래. 또 모드리치 의존 문제는 맞아요. 결국 크로아티아가 앞으로도 과제를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독일 이번 대회 최악의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독일은 이제 한지 플리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월드컵 때는 다른 모습이 나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뇌부는 마지막까지도 쓸쓸하게 퇴장했습니다. 마지막에도 이제 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엔트리에서 기동력이 너무 떨어져 그치. 떨어진 엔트리를 짜면서 현대축구에 맞지 않게 공수 전환이 전혀 되지 않았고 특히나 밸런스를 전술적으로 신경 쓰지 않았죠.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덜란드 조별리그 3전 전승. 근데 16강 한 경기만에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 그 중요한 순간에 덜리트의 어떤 퇴장이 너무나 아쉽게 됐었죠. 그 말렌의 또 빅찬 스미스. 스노우볼이라고 얘기를 많이 그쵸. 하시죠. 그게 이어지면서 덜리트의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기 예. 때문에 뭐 베이날도 잘했고 프랭키도 축신이었고 하지만 결국 체코한테 0대2로 패배를 당했던 네덜란드입니다. 웨일스 덴마크의 좋은 밸런스 강한 전방 압박, 빠른 전환에 맥을 못 추리면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이거는 로페이지 감독 때문에 탓하기보다는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을 라이온 긱스. 예시는 축구만 잘했었던 것 같아. 네. 계속 이렇게
루크쇼처럼 그 막 여러 가지 나쁜 이슈가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여자친구 폭행 문제. 네. 좀 왜 때려? 좋지 않은 스캔들. 네. 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기스의 탓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8강에서 탈락한 팀 중에 역시 벨기에. 벨기에. 아, 벨기에는 이 경기 1-2로 이탈리아에게 졌지만 경기 내용은 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이탈리아한테 시원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그냥 털렸죠? 어서 오세요 하고 내어주면서 데브라이너랑 루카쿠가 마르티네즈를 진짜 그동안 많이 살려줬구나. 그렇지. 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스페인의 결정력 잔혹사입니다. 이게 스페인은 경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전에 얼마나 경기를 잘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쪽에서의 어떤 득점 부재. 모라타가 팀을 끌어올렸다가 모라타가 다시 팀을 또 아쉽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오야르사발도 여기서 책임이 있고. 그래서 모의 의지. 모의 그래서 의지. 모레노. 그 다음에 모라타. 네.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잘 풀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날 먹었던 다니 올모 이런 거. 뭐 이러면 모야르사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제라르드 모레노도 아쉬웠어요. 왜 이탈리아전 참 돌이켜보면 골만 잘했거든 스페인이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결정력 잔혹사였고 그 가운데 영플레이어 상을 받은 페드리의 활약이 진짜 좋았어요. 페드리는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볼 배급, 드리블, 뭐 볼 간수와 침투까지 뭐 하루 군더더기 없이 정말 좋은 모습이었는데 우려되는 건 스페인의 전 경기 선발로 나섰고 스페인이 토너먼트 3경기 모두 연장해 갔거든요. 중간에 119분에 교체가 된 경기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풀타임이야. 그러니까 연장 3경기도 다 풀타임으로 뛰면서 체력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에이, 페드리는 진짜 혹사하게 당했다. 올림픽 갑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바르셀로나 팬들은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페드리 보물인데 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잉글랜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털링 네. 잘했어요. 케인도 토너먼트에서 활약이 좋았습니다. 올라왔습니다. 네, 스털링은 조별리그 유일 득점자기도 했고 이번 대회 전체 3골과 하나의 도움이고요. 케인은 전체 4골인데 16강 독일전에서 골이 넣고 난 뒤로 그 전에 부진을 확 씻어버렸습니다. 살아났어요. 네. 아 이게 케인이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케인은 나는 그 끝나고 난 다음에 표정이 보니까 뭔가 이게 제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이야? 그래 내가 무슨 우승이냐 약간 이런 느낌의 표정 같더라고. 체념한 느낌. 좀 허탈하면서 체념하고 뭐 마음이 아프죠. 그런가 보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예.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 수비에 집중을 하면서 필드골은 1실점만 허용. 담스골의 프리킥 1실점. 그래서 총 2실점 허용하는데 전부였다. 네, 그러니까 네. 보누치한테 먹힌 거 말고는 프리킥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수비 축구를 바탕으로 결승에 올라오게 됐는데 하지만 결승에는 대망의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치. 노장 센터백의 활약. 키엘리니와 보누치는 여전히 이탈리아 수비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키엘리니는 8강에서 루카쿠를 지어버렸고 몸을 날릴 때마다 볼을 적재적소에 볼만 빼내는 수비가 좋았고 보누치도 실수 없이 빌드업은 확실했고 수비도 준수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대회 MVP를 받은 젊은 돈나룸마가 활용 점정을 찍게 됐죠. 베테랑 센터백 뒤를 바치는 거는 99년생의 정말 어리지만 경험은 이미 많이 네. 쌓고 있는 돈나룸마가 바치면서 어떻게 보면 고기만 놓고 봐도 친구 조화가 돼 있는 그렇죠. 느낌. 마지막 잉글랜드 키커 부카요사카의 페널티킥을 막으면서 돈나룸마가 이탈리아의 우승을 이끌었고 이탈리아가 통산 두 번째 유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대회들이 끝나고 나면 어떤 축구의 흐름도 좀 변화가 있고 네. 또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주목이 되거든요. 메이저 대회 두 개가 끝났어요. 코파 아메리카 끝났고 유로 끝났기 때문에 올림픽은 사실 이런 데는 조금 얘기가 번외니까 연령별 대표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클럽 팀들이 어떤 선수에게 주목을 해서 이적을 시킬 것인지 코로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네. 그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